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3회 가스산업기사, 가스안전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가스안전관리는 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법규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게 느껴지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부가스 저장탱크를 지하에 묻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저장탱크 정상부까지 깊이는 최소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표에 저장탱크실을 이렇게 만들죠. 저장탱크실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저장탱크실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듭니다. 맞죠?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탱크를 이렇게 앉힌다 이 말입니다. 그죠? 탱크를 이렇게 앉히게 되는 것이다. 자, 탱크 주변에는, 그죠? 여기에 건조사, 마른 모래를 채우죠. 그죠? 마른 모래를 채워가지고 탱크를 이렇게 앉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표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여기에서부터 탱크 정상부가 요게 탱크가 되는 것이죠. 요게. 그렇죠? 요게 탱크가 되는 것이니까, 탱크 정상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면까지의 높이는 최소한 6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죠? 최소 6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탱크 정상부로부터 얼마만큼 뛰어야 되는가를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다. 동일 차량의 적재 운반이 가능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염소하고 그죠? 염소. 이 염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염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아세틸렌, C2H, 아세틸렌, 그죠? 염소라고 하는 물질이 이거하고 말입니다. 그죠? 염소라고 하는 물질이 이거하고,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수소라고 하는 물질, 그죠? 이것은 우리가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가 없다. 염소와 아세틸렌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가 없다. 염소와 암모니아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가 없다. 염소와 수소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가 없다. 아세틸렌과 암모니아는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염소하고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는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가 없다. 염소와 수소, 염소와 아세틸렌, 염소와 암모니아, 암모니아와 LPG 이렇게 됐는데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규에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부가스 제조 시 압축하면 안 되는 것은 가연성 가스, 그죠?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 더하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프로가 되는가 하면 4%. 4% 이상일 때는 압축하면 안 된다. 이 가연성 가스 중에서 말입니다. 그죠?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 그죠?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에틸렌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수소라고 하는 물질. 이거하고 산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2% 이상이면 압축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가연성 가스 중에서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는 제외시켜 주어야 되겠죠. 자, 요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말로 풀이를 이야기하면 가연성 가스 중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용량이 전 용량의 2% 이상일 때 압축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산소 중에서 가연성 가스의 용량이 전 용량의 2% 이상일 때 압축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데요.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 중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용량이 전 용량의 4% 이상이면, 2% 이상이면 압축하면 안 된다. 이거 4%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 중에서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가 차지하는 용량이 전 용량의 2% 이상이면 압축하면 안 된다. 이 기준이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자, 가연성 가스 중에서 2%니까 압축하면 안 되는 거. 이건 압축해도 되겠죠. 그죠? 4%가 되지 않습니까? 산소 중에서 가연성 가스. 이거 4%가 되겠죠.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 중에서 산소 용량이 3% 이상일 때.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 중에서 2% 이상이면 압축하면 안 되니까. 압축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산소 중에서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의 용량이 이건 2% 이상이니까 1%가 되기 때문에 압축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압축하면 안 되는 경우 4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액화석, 규화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액체는 물보다 가볍고 기체는 공기보다 무겁다. 맞는 말이죠. 액체의 온도에 비하여 부피 변화가 작다. 부피 변화가 큽니다. 그죠? 액체의 온도에 비하여 부피 변화가 대단히 크다. LNG보다 발열량이 크다. 맞는 말이죠.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C3H8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더하기 C4H10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C4H10. 이것의 발열량은 약 얼마가 되는가 하면 24,000입니다. 24,000. 24,000 킬로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LNG의 발열량은 12,000 정도입니다. 12,000. 12,000 킬로칼로리. 11,000에서 12,000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보니까 약 배죠. 배. 그렇죠? 예, 그래서 발열량이 크다. 그 다음 연소시 다량의 공기를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연소시 다량의 공기를 필요로 한다. 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2번.